주간 증시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거나 아니면 더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는지요? 네, 실적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네.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 그쵸? 있어요. 저는 네.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표만큼 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에 하반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거품에 있어서 나머지 빅테크라든지 S&P500이라든지 이러한 주가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긴장감 속에서 이번 수요일 있을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있을 저녁에 있을 엔비디아의 이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월가의 이 컨센서스는 합의는 실적이 약 전년도 동기변 대비 한 106% 오를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메타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에 네. AI에 대한 과잉 투자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주커버그는 얘기했냐면 AI에 대한 과소평가의 위험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메타의 주커버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지금 경쟁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메타 이 4대 기업이죠. 4대 기업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40%였기 때문에 이 4개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냐가 중요한데 이미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 상승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또는 뭐 EPS라든지 그러니까 주가당 주식당 영업이 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낮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네. 여기는 이미 가격이 선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주 월화수에 걸쳐서 문제는 가이던스죠. 네. 가이던스에서 3분기 가이던스라든지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블랙웰입니다. 블랙웰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원래 네. 4분기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블랙웰이 만약에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된다면 이것이 3, 4주가 연기가 되는 건지 네. 2, 3개월이 연기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3, 4개월 정도는 시장에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이 미국의 빅테크들도 블랙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2, 3개월 늦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블랙웰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이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거고 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배정해뒀었는데 블랙웰이 생산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블랙웰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면서 H100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던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웰의 생산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내년까지 이연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충격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로 좀 강하게 상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고요. 이번 네. 역시나 10% 이상의 변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네. 볼 때 항상 네.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는 12% 정도의 네. 상하로 움직였던 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가이던스라는 거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월간을 의심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영업 2분기의 매출 총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지금 월가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즉 생산의 그쵸. 내부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닝콜에서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젠슨 황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AI 물결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결코 엔비디아가 지금 곳곳에서 구글도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칩을 쓴다든지 AM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주에 채티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를 압박한다든지 다양한 압박 수단은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즉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고 네. 이러한 빅테크들이 이러한 AI에 대한 계속해서 과잉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AI에 대한 어떤 큰 산업적인 어떠한 큰 물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일부 뭐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에게 어떤 파티가 시작됐는데 이제 저녁 8시도 안 됐다. 네. 파티는 새벽 2시나 4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8시도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들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얼만큼 블랙헬의 생산에 있어서 쉬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하는 날 만약에 쉬어가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의 변동폭은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크게 10% 넘게 하락을 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결과를 지금 만약에 2, 3주 정도가 나온다라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네. 2, 3주보다 길어진다고 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한 달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네. 그 엔비디아가 블랙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액침 냉각을 또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액침 냉각이란 기술이 무엇인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AI 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 칩에 네. 대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이 에너지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이 칩에다가 공급하는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냉각하는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어컨 방식 즉 바람을 집어여서 찬 바람을 집어여서 냉각시키는 방식이 핵심적인 냉각의 방법이었다라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은 물론 이것은 모든 엔비디아의 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블랙웰에 이것의 렉 그저기 블랙웰이 들어가는 컴퓨터에 물을 직접 집어여서 차가운 물을 집어여서 냉각을 시켜서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액체 냉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조금은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같은 경우에는 약 2024년 대비 2026년이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요. 모건스탠리나 이러한 업체에서도 어떤 데서는 심각하게 3배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매년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50개에서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짓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지금 이 아리백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네. 존재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는 펜실베니아 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아리백이 개입됐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테슬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사게 됩니다. 네. 탄소 배출권 어디서 사냐면 미국으로 치면 너바다에서 사고 노르웨이에서 사고 심지어는 인도에도 사갖고 와서 우리는 100% 넷제로를 만들었다. 네. 넷제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넷제로라는 것은 심지어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CO2를 발출해서 이것이 두 개가 해가지고 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들은 이미 특히 메타는 자기네들은 0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로케이션 베이스, 즉 펜실베니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 것만큼 너바다와 노르웨이와 인도에서 사서 상충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1990년대에 만들어진 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고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에서 네. 넷제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에너지 부분 계속해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AI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은 지금 빅테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AMD라든지 다른 경쟁 상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AMD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은 대단히 강력한 두 번째 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쿠다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엔비디아의 해자가 형성되어 있고 네. 이 부분들은 지금 인텔이라든지 AMD에서 계속 구글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만큼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비등비등했었는데 네. 블랙웨일 자체가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졌고 여기다가 이 냉각 방식에 액체 냉각 방식을 쓰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강력한 해자 방어막들을 구축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는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압박에 대한 것을 배려한다면 이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기업 가치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독주가 만약에 이번 기술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그 가진 압박 속에서도 AI와 관련된 기술력을 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I 칩 성능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과연 필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우선 이것이 이제 8월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팩트체크를 대단히 잘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 8월 16일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센드 910C 작년에 나왔던 게 910B였는데 이거는 대단히 H100에 비해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던 C는 거의 대등하다. H100과 대등하다. H100. 이건 H100은 물론 아직 블랙웨일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존 시장에서 판매되는 AI 칩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엔비디아의 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업계가 지금 대단히 놀라고 있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규제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정책적 실패 아닌가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R&D단에서 만들어내서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능이 좋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즉 그냥 연구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 나오는 것이 아직 양상되기 직전에 중국의 통신사와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인터넷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 퍼포먼스가 H100하고 준하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양산을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SMIC에서 하죠. TSMC의 중국 버전인 SMIC에서 하게 되는데 SMIC가 문제는 작년에 하웨이의 910B를 생산할 때 수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즉 100개를 생산하면 20개만 쓸만하고 80개는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수율이라는 거죠. 이 수율을 과연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올해 9월, 10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양산량이 얼마나 될지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정책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박사님께 해주셨는데 오히려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트리거를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뭐 우리도 2019년 그런 경험이 있죠.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규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한국의 그러한 부분의 기술력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재 부품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가하는 앞장이 엔비디아 제품 모두가 판매가 불매를 시킨 건 아니죠. H20이라고 하는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제품을 팔게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9세대 버전인 HBM 2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30%가 지금 이미 중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출은 되고 있는데 성능이 떨어진 것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칩 전쟁, 이 칩워라는 쓴 이 저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어떤 AI 산업을 전반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여에다가 모래를 뿌리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모래 뿌려서는 당연히 기여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스톱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2차 단계에서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 이 기계의 수출을 완전히 중국에 금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SML은 쉽게 대체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만들었을 거고 ASML은 전 세계 지금 유일한 기계고 보통 그
장비 하나에 그건 밀수도 불가능하죠. 지금 뭐 HVAC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네. 유학생들이 하나씩 배낭에다가 지금 하나씩 밀수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ASML은 네. 우리가 버스 2층 버스 크기만한 네. 기계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10만 개가 넘습니다. 와. 이러한 제품을 만약에 중국의 공급을 멈추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과연 자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미 구매해놓은 HBM 2이라든지 삼성전자에 그리고 기존에 구매해놓았던 다른 장비들에 의해서 ASML 장비에 의해서 H1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블랙1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100까지만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자립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범용은 물론 사실 HBM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기술 격차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조차 좀 따라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 는 네. HBM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생산했던 HBM 2E의 전체 생산량의 30%가 중국에 수출이 됐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아마 다음번에는 미국에 의해서 막히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반도체 공장도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엔비디아도 대단히 난처한 입장인 것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예를 들면 하웨이에서 어센드 912C가 SMIC에서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다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가 연간 매출의 20%가 네.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적지 않은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연동되어 있고 네. 자체적으로도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엔비디아를 통해서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2025년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여파는 좀 고스란히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견제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도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반도체 시장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겠죠.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1에 대한 생산 시점을 언제 로 잡을지 지금 박사님께서는 한 달 이내로 잡으면 시장이 소화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 잡으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 부분을 좀 투자 삼으시는 데 지표로 삼으시고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